안녕하세요. Hello. Hello. 너 그냥 깨지더라고. 그래서 아 그거 가지 말까 막 그 생각까지 하고 있고. 미용 아니요. 슈퍼스타의 삶이란 이런 겁니다. 완벽하게 이제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어때요? 아 가려고 하면서 화장실 갔다 나오는데 뭔가 미끄러워서 보니까. 식용유가 바닥에 다 쓰러졌네. 아, 이거 어떻게 지우냐 또. 식용유가 이만큼밖에 안 남았어. 하... 쉽지 않다. 넘어질 뻔했어요. 고글을 닦고 오는데 고글을 닦고 나가면서 이걸 쳤나 봐. 뚜껑이 워낙 허접해가지고 넘어지자마자 뚜껑이 날아간 거야. 그리고 나서 식용유 아니었었으면 벌써 출발했을 텐데 비 쫄딱 맞을 뻔했네 나.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루 더 있어야 되나? 어차피 내일 들어갈 수 있거든요. 생각을 해봐야 돼. 하루 더 있을지. 와 이거 근데 식용유가 전화위복이 됐네. 이거 흘려가지고 완전 짜증났거든요. 넘어질 뻔하고 이거 언제 다 닦고. 그런데 다행히 이것 때문에 지금 비는 피했는데. 하, 인생 끝까지 가봐야 알아. 제가 벤행으로 넘어갈 거고 비가 와가지고 꼼짝없이 여기만 있었네요. 현지 시간 9시 20분인데 국경을 넘어가서 베냉을 가자마자 이제 나이지리아 대사관에 가서 비자를 신청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국경까지 이렇게 멀지 않아서 한 두세 시간이면 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야 배달의 민족 여기까지 진출한 거야? 대박스. 야 비행기 가모. 비행기 대박. 와 국경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겠네. 어 여기 국경이네? 도망가자. Welcome. Thank you. You must start the... From Korea. From Korea. Korea. Yeah. You are a tourist? Yeah, yeah. 토고에서 출국하는데 커스텀이 없어가지고 벤행에서 토고로 들어오는 쪽 국경에 지금 바로 옆 건물이거든요. 뒷건물 거기서 받았어요. 아니야. 그 수위같이 생겼잖아 아저씨. 뭐 금방이네요 여기는. 그 까는 애 때문에 그랬는데 여기는 누구 도움 받을 필요도 전혀 없어요. 엄청 간단하고. 그리고 여기 느낌이 뭐냐면은 전통 옷을 입은 사람들이 더 많고 전통 옷이 되게 멋있거든요? 그리고 뭐 크게 달라지진 않습니다. 집 앞에서 낚시를 하냐? 쉣. 여기서는 무조건 레지던스 그거 없으면 안 된다 그러네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저 여행자인데 어떻게 레지던스가 있냐. 자기네들은 그렇게밖에 못한대요. 그리고 되게 이게 경비 직원이랑 여기 입구 직원은 되게 친절한데 안에 직원들은 어쩔 수 없다. 그냥 치도다 계속 얘기만 하고. 와 뭘 어떻게 도와주려는 생각 자체를 아예 안 하네. 친절하지 않았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도 모첼레로님한테 도움을 구할 시간입니다. 아, 글로 가지 말까 막 그 생각까지도 하고 있어요. 뭐. 아니 여행을 그렇게 힘들게 만들면 안 가는 게 맞거든? 오프라인으로 다운받아서 구글맵으로 사용을 하다 보니까 국경을 넘으면 그냥 오프라인으로 다운받아 놓은 그 장소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호텔을 치고 갔는데 뭐 금액 정보가 안 나오죠? 사진도 안 나오고. 근데 1박 16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아니다 싶어가지고 바로 나와가지고 문 열면은 바이크도 바로 이 안에 이렇게 주차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뭔가 좀 세련됐잖아. 여기 열면은 진흙이야 진흙. 그냥 완전 이런 건물이 여기 있을까 싶을 정도로의 뷰가 나오는데. 아 이거 말 나온 게 한번 보여줄게요. 이거는 봐야지 알아. 열면은 이래.
난장판입니다. 난장판 그냥. 치킨 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 진짜 어메이징 아프리카 아닙니까? 아, 그리고 들어오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여기서 지금. 아, 그 나이지리아 직원들도 너무 불친절하고. 아니, 그 불합리한 시스템을 왜 그렇게 고집하는지 모르겠어. 그거를 여행자가 무슨 주소가 어디 있어. 그걸 봐가지고 무슨 뭐 거기서 불법 체류하게 생겼어? 일단 에이전시 써야 돼, 돈 내고.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지금 또 돌아갈 수도 없고. 근데 뭐 아예 오버랜드 보니까 그거 없이도 그냥 됐다라고 하는데 너무 이런 게 케바케고, 사람들이 대하는 게 국적마다도 다르고 인종마다도 다르고 확실히 그게 있어요. 아, 진짜 가만 안 둔다 내가. 아, 근데 집에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나와야 문제가 있는 거야.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것들을 겪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내가 집에서만 가만히 있으면은 뭐 무슨 문제가 있겠어. 배달 음식 시켜 먹고 그러면 되겠지. 근데 이거를 내가 즐기려고 왔는데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 짜증나 이럴 필요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힘들면은 그냥 바이크 보내고 집에 돌아가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하면서 여행을 하고 싶지 않고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숨을 한번, 여러분도 한번 숨을 고르십시오. 화나고 짜증난 일이 있으면. 나면서부터 지혜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15분 있다가 약국장소로 온다고 해가지고 지금 저도 급하게 나갑니다. 지금 제가 청바지랑 신발이 물에 그날 다 젖어가지고 그 부두시장 갔다 오는 날, 그래서 말릴 수도 없고 막 냄새가 엄청 심하더라고요. 계속 젖은 상태로 도니까 그래서 버렸거든요. 그래서 옷이 없어요. 수영복 입고 나가야 돼. 수영복 입고 나가야지. 미친놈 하나 추가. 가서 여기 전통 의상을 한번 사볼까 생각 중이에요. 또 비 온다. 와, 이게 사람들 엄청 많아. 여기가 오토바이가 더 많은 것 같아. 저기 토고보다 베닝이 오토바이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는 그 오토바이 운행하시는 분들 옷을 다 이렇게 입고 있네, 노란 옷을. 여기는 릭샤도 있네요. 드디어 바이크 탔습니다, 예, 바이크를. 네, 여기 도착했습니다. 바로 여기네요. 여기서 뭐 이제 지문 찍고 사진 찍고 사인하고 해야 된대요. 자, 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뭐 되게 뭐가 많다고 그러는데, 뽕크. 근데 뭐가 어떻게 많을지 모르겠네. 한번 보겠습니다. 저 그 옷을 사야 돼요. 신발도 없고 지금 완전 수영복 입고 나왔다니까. 근데 수영복 입고 나와서의 장점은 비가 오니까 비가 와도 상관없어. 뭔가 잡다한 게 지금 많은데. 자, 안으로 들어가 봐야 되겠다. 여기 지금 바뀐 것 같고. 이렇게 석탄을 많이 팔아요. 그래서 그런 거지 땅 색깔이 이래. 방앗간도 있어 여기. 우와. 그렇게 토마토를 갈아가지고. 야, 여기 시장통이다 진짜. 시장통이네. 오. 야. 니어. 니어. 니어 아니요. 야, 이렇게 그냥 다 꺼내서 파네. 정육점이네요, 정육점. 아, 저기 막 큰 고기도 걸려 있고 그러네. 봉자. 여기는 이렇게 과일 파는 데고. 이건 뭐야, 이게 오물이 오수가 여기 다 흘러 들어오나 보네. 여기 하수 시스템이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그래. 오, 이것도 봐봐. 좋은 생선. 야, 아주머니가 너무 손으로 만지작거리신다. 아이고, 애기 여기서 이러고 놀고 있어. 쓰레기통에서, 아이고. 진호, 거래. 진호, 거래, 뛰어, 거래. 진호, 거래, 재팬, 거래. 거래, 진호, 거래.
진호 거래 아니고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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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호 진호와 거래 자판 거래 야야야 따코 위 세봉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토마토가 다 썩었는데 그걸 팔고 있네. 아, 이거 뭐 이렇게 껍데기를 파네요. 지금 무슨 동물인지 모르겠네. 어? 보고 가라고? 너 친 왜? 왜? 나오 아세요 마요. 왜 오래 해 갑자기? 포토 매도 이야 말이야. 포토 매도? 자 포토. 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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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또 라자세. 이 아줌마 지금 사진 찍자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네 연예인의 삶이란 슈퍼스타의 삶이란 이런 겁니다. 핸드폰 찾고 있어 지금. 아 근데 여기 되게 습하다. 없으면 갑니다. 신화. 고래 고래. 저리 와서 놀아 봐. 너 고래. 니하오 치노. 안 고래. 안녕하세요. 고래. 예, 세 안녕하세요. 고래. 어, 안녕하세요. 세봉 세봉. 이 아줌마 뭐 찾는 거지? 궁금해서 입고 싶네 이제는. 신도 신도가 그거 중국인들 메이드 인 차이나인데 안 좋은 물건들 싼 거를 신도라 그런데 여기서 그 코트디부아르에서 신도라 그런데 여기서도 신도라 그러는데. 이제 봐야 볼 거. 살람 알레이쿰. 신화. 알함두릴라. 어느 부아? 어느 부아 되다. 카메라. 아, 누구 봤더라 근데. 네. 아, 오야. 다 자기를 찍으라는 거야 지금? 에이. 예. Yeah. Say something. 왜 맞아? 카메라. 사람들이 엄청 신나네. 이게 그런 건 있어요.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대하는 게 있어요. 안녕. 엄마가 마법사예요. 제 카메라. 제 카메라. 근데 뭐 파는 물품은 똑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상점이 많지? 나는 그리고 옷을 사러 왔는데 옷이 없네. 잠깐만 이거 끝난 건가? 내가 지금 와야 될 곳이 여기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허허 내가 원한 시장이 이런 시장이 아닌데 이 시장이 아닌 것 같아요. 잘못 왔어 잘못 왔어. 또 타고 갑니다. 오케이 세봉 세봉 오토바이 타고 갑니다. 제가 한국말 하니까 아저씨가 뭐라고? 아저씨한테 옷을 보여드렸거든요. 여기로 가자고. 그래서 거기로 갈 겁니다. 아 이거 피신을 입은 것 같네 이러니까. 세봉 메시 봉금. 아 이 전통 마켓이 일로 왔구나. 여기가 이렇게 전통 마켓. 봉금 I'm looking for the clothes, the traditional clothes. For man or woman? For me. Ah, for you? Yeah. 아니 이것은 찌찌가 이게 패브릭을 고를 수가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like this. No, yes, it's the same thing. 이게 같다고? It's different. No, you need this. It's like a blue, yellow, blue, yellow. White. 다. 다? 아, 이 탈이 부두마켓에서 팔았는데 토고에서 이런 데 있네요. 여기도 그 부두 신앙이 있다 그랬거든요. 가격을 내고하고 있습니다. Can I try? You come with this. 어 시원하겠는데 혹시? 세봉? 세봉!
C'est bon. Yeah, how much? Me, I tell you. 이거 마음에 들거든요, 되게. One five? One two. One two. I already wearing. I'm gonna run. One two. One three. One two. One two. Yeah, one two. 옷을 구매했습니다. 위아래 지금 저거 저 형이 아래 바지 수선해주러 왔는데 재밌네 해서 흥정하면서 근데 옷이 없어가지고 사긴 샀어야 됐어요 바지가 없어가지고 저 바지 이제 계속 입고 다녀야 됩니다 아 we had handshake we handshake one two one two so finish finish 갑자기 그 말을 바꾸려고 그러는데 얄짤없다 이 옷이 되게 좋습니다. 여기 주머니도 이렇게 넣을 수 있고 이게 되게 좋아요. 이 실용성이 되게 있는 옷이에요. 그리고 말라도, 그러니까 뭐야 빨아도 금방 마르는 옷이라서 좋습니다. 잘 산 것 같아. 야이씨 지금 나한테 팔아놓고서는 지금 많이 바뀌었어 금액이. 아, sister. 봉수. 지금 이거 나한테 12,000원에 팔기로 했는데 이거 괜찮냐 이러고 벌써 손잡고 흔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빼박입니다 어? Oh, we have handshake finish 땅땅땅 finish it's finish 지금 흥정을 위해서 제가 여기서 잠깐 일을 한다고 했습니다 아 고래 세봉 고래 세봉 지금 여기서 제가 호객을 하기로 했어요 지나간 사람들이 호객을 한번 해봐야죠 아 완전 대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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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마주쳐야 돼 손님이랑 얘기를 하려면 But now come Come what? Come what? No but I told you I can't bring Wait There is some customer So I wait here Okay? Just 근데 여기 사람이 안 다녀 10분 거리거든요 3.8km 이거 원래는 한 500 굴러야 되는데 지금 300 굴르네 이게 역시 현지인 옷의 위력인가 봅니다 나이스 그래봤자 400원 아낀 거긴 하지만 오토바이 잘 타고 오다가 내린다 뭐 이렇게 다리를 들었는데 엉덩이가 쫘자작 찢어진 거야 지금 완전 가랭이까지 아 난리 났네 아 진짜 옷에 바람구멍이 생겨버렸어 엉덩이인데 여기가 그래서 얘기했더니 여기 수선하시는 분 불러준다고 옷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디테일이 살아있고 사람들이 이 옷 입고 오니까 오면서 계속 말 걸더라고 제가 이거 옷 입고 있다가도 한번 나가서 길 걷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옷 입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자 전통 의상을 입고 밥 먹으러 가기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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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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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집니다 애들 제 여보들입니다 여보 여보 아 귀여워 와 이렇게 페트병 세워놓고 축구하네 애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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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기 맞았는데 아무도 신경 안 써 사바 에어 플레이 플레이 알라 이래 자, 밥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봉수. 아니, 아니, 아니. 아, 쟤 놀랬어, 놀랬어, 애기. 여보, 여보라서 놀랬어. 어디 식당이 있다 그랬는데.
동수? 왜 불러? 여기 사람 부르는 거 이렇게 이러고 부르거든? 저기서 사람 불러. 봉수! Bonjour, ça va? Je parle français. No. 저기 바 같은 데가 있는데 한번 물어봐야겠다. 햄버거라도 있는지. 봉수? Do you have a menu? 스파게티가 어디 있어? 봉수? Do you have spaghetti? Bolognese? Bolognese. Oui. C'est bon? 아? One. Yeah, yeah, yeah. Okay, come on. Come on, sit down. Bolognese. Mayonnaise. Huh? Yeah, no, mayonnaise. Mayonnaise, no, bolognese. No. Huh? Do you have beer? Can I have beer? Buffo? Buffo! Buffo! Yeah, one. Yeah, one. 근데 여기가 지금 강물이 있는 데인데. 강물이 썩었어. 근데 뭐가 이렇게 뭐가 있나 보다. 물고기 같은 게 있나 본데? 어, 물고기가 있네. 되게 조그만 게. 어, 근데 다행히 냄새 난다. 너 여기까지 따라왔어? 부푸. 아주. 메시 부푸, 마담. 거주증 오늘 신청하고 왔는데 최대 4일까지 걸릴 수가 있대요. 그래서 그걸 받고 나서 대사관 가가지고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략 일주일 정도 잡아야 되는 것 같아요. 예상치 않게 여기 있게 됐는데 거주 등록하는 그 거기서 여기에서 예술을 하는 분들을 만났거든요, 형들을. 그래서 그 친구들이랑 연락을 해봐가지고 재밌는 시간을 좀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연락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 완전 이뻐. 내가 되게 잘 고른 것 같아요, 이거. 대박, 여기 물담배도 있는데? 물담배 얼마 전 물어봐야 되겠다. 2,000원 정도면 한다, 내가. 물어봤는데, 딱 1,000세팔이에요. 그러니까 2,000원이거든요? 근데 맥주도 이거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400세팔에서 이거 800원이에요. 근데 비가 올 것 같다, 이거. 왠지 날씨가. 아프리카 날씨는 가늠을 못 합니다. 갑자기 비가 오고, 갑자기 좋았다가 그래가지고. 지금은 또 이제 햇빛 잠깐 비쳤다가 그러는데 또 언제 또 비가 막 쏟아질지 모릅니다. 메시. What's your name? 티나. 티나. 정민. Nice to meet you. 사람들이 엄청 친절해요. 이렇게 그냥 웃지 않고 얘기하다가도 이렇게 딱 얘기를 하면은 갑자기 웃음을 이렇게 보이는데 그 웃음이 진짜 밝아요, 사람들이. 눈 마주치면 보여주는 그 웃음이 사람이 웃음으로 이렇게 힐링된다는 느낌이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막 오물을 버렸는데 아까 저기서 어떤 아저씨가 오줌 싸고 갑자기 스피커를 막 이고 지고 음악을 틀고 다니는 아저씨가 있는데 예수 믿으세요 하시는 건가? 십자가를 약간 그런 거 같은데? 자, 대망의 제 파스타가 오고 있습니다. 메시 마담. 짜잔. 네, 이럴 줄 알았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아닙니다. 저는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포크 두 개 주는 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줍니다. 여기는 윌리엄입니다. 친구가 이걸 갖다 주는데 여기 앉아서 같이 마시고 얘기 좀 하자고 제가 여기 앉혔어요. 내 친구 성격이 너무 좋아가지고 얘기하다 보니까 이 윌리엄이 여기 사장이었네, 여기 바에. 그래가지고 그냥 여기 한번 둘러보러 나왔다가 이거 갖다 준다고 와서 저랑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스. 와우. 이 옷 이름을 몰랐는데 이 윌리엄이 알려줬거든요. 이거 붐바래요, 붐바. 이 옷이 붐바. 붐바. 방금 먹었던 파스타는 계란까지 추가했는데 1,500세파였고 3,000원 돈이거든요. 5,000세파를 냈는데 아줌마가 잔돈이 없어서 당황해 하시면서 잔돈 갖다 줄 테니까 자리에 앉으라고 그러시네. 중국인 레스토랑이라든지 뭐 이런 데가 비싼 거예요. 엄청 비싼 거예요. 제가 어제 먹었던 밥이 2만원짜리거든요. 그러니까 만세파. 여기서는 지금 저 1,500짜리도 잔돈을 바꿀 게 없어서 저러는 거 보니까 그게 비싼 거구나. 이게 현지인들이 먹는 음식은 그게 비싸지가 않아요.
타바쿠. 타바쿠. 알라가. 알라가. 아까도 거주증 할 때도 어떤 아줌마가 여기 세 개 이렇게 흉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자연적으로 난 건 아닌 것 같아요. 똑같이 세 개가 있어가지고 물어봤거든요. 저는 이게 어느 종족이 있는 종족의 그 표시래요. 근데 지금 지나가는데 어떤 아줌마가 이렇게 하나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거든요, 윌리엄한테. 근데 해준 얘기가 이걸 보고서 어디서 왔는지 안대요, 그 사람들이. 그리고 이게 없는 사람이랑은 결혼을 못 한대요. 이게 같이 있는 사람들끼리만 결혼을 할 수 있다 그러네요. 와, 근데 이게 막 지금 막 시골에 있는 원주민들도 아니고 이렇게 도시에 사는 사람들인데 이거를 갖고 있다라는 게 너무 신기한데요. 제가 맥주를 한 5병 마시고 여기 저 서빙해준 친구랑 다른 친구들한테 맥주를 2병 더 사줬거든요. 그렇게 맥주 한 7병 마셨는데도 10,000원 냈어요. 10,000원. 와, 여기 진짜 물가, 현지 물가는 엄청 싸네. 저 스파게티까지 먹었으니까 총 13,000원 되고 진짜 배가 터질 것 같아요 지금. 아, 숙소에서 좀 자야지. 아, 오랜만에 꿀잠 자겠다. 감사합니다. 혼돈 그 자체. 나이지리아 대사관 4번 와가지고 드디어 받았습니다, 비자. 와.